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1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랍니다. 어린 자녀분들 계신 분들은 빼빼로 초콜릿 하나씩 좀 사다 주세요. 저도 좀 이따 사러 가야 됩니다. 이거 녹음 마치고 오늘 아침부터 우리 애들이 오늘 아빠 빼빼로데이인데 뭐 사줄 거냐고 달구칩니다. 지금 가면 뭐 빼빼로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본 거 같아요. 편의점에서. 자, 이제 11월도 이제 벌써 둘째 주입니다. 이제 겨울 문자락으로 가는 거 같은데. 뭐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날씨가 추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푸근합니다. 11월 경마 또 둘째 주 경마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11월 11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357, 부산 1368이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와 7경주, 부산 경마는 3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부탁 말씀. 아침에 입금하시면 좀 바쁘니까 하루 전이나 저녁 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꼭 메모 좀 보시고 요 방송 끝나면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소리 톤을 일부러 좀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이 좀 쉴까봐. 어차피 조금 이따 방송 말미에 가서는 쉴 건데, 자, 그래도 조금 더 톤을 좀 내려서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목소리 톤을 조금 다운을 시켜서 하니까 새끼 뭐 공부도 안 하고 목소리에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고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들어갈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고요. 요거 3경주 역시나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2번마 진 프린스가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즉 전정 경주에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는데 뭐 이거 승군해서 되겠느냐, 안 팔렸는데 곧바로 때려버렸습니다. 인기 9위 백판이었죠. 바람이 좀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이 인기 1위 꿈드림이 부른 게 아니고 이 9번마 진 프린스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배당이 나왔죠. 10.7배. 일명 이런 게 쏴먹은 겁니다. 인기 9위짜리 대가리에 붙여서 10.7배 많이 산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이번 진 프린스의 어떤 그 마방 소식이나 뭐 일명 소스나 이런 걸 받고 맞춰 먹었으면 요것까지만 그냥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소스로 먹은 돈은 소스로 날아간다. 그 말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자, 제가 이 2번마 진
프린스, 이게 뭐 보나마나 여기 인기 1위 가죠? 그죠? 진 프린스라는 마필이 인기 1위가 가는데, 이게 집정경주 걸음이 쥐어 짜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직선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제가 밀렸다 다시 온 말은 세게 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은 직전경주에 그야말로 쥐어 짰습니다. 부담 중량 뭐한 1kg 정도. 부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자, 이번 마진 프린스가 이번 경주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요놈 때려잡으러 갈 놈이 분명히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어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2번 마진 프린스가 아닌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시어프레시 수요 라이브 수요 라이브에서 제가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 요번 경주에 조철이 뭐를 노리는구나. 그리고 한방막권을 뭘로 보는구나.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진 프린스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주질 조철의 달러박스 한 마리와 거기다 붙여서 때릴 아나짜리 한 마리 수요프레시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첫 승부였고요. 5경주와 7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죠. 자, 제주 5경주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까지입니다. 자, 요번 5경주는 안쪽에 1번 마 우리자랑 그다음에 4번 마 몬딱. 자, 요두 마리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요. 자, 1번 마 우리자랑이요. 직전 경주에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최외곽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선행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슬금슬금 타고 넘어갔죠. 그 넘겨줬어요, 선행 가던 놈들이. 그래서 백대골과 함께 요놈이 버티면서 입상을 했는데, 이놈은 원래 선행마가 아닙니다. 이 전경주들 보면 전부 취입으로 올라왔던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경주는 마필의 상태도 좋고 전개가 이렇게 잘 풀렸다. 자, 이번에 50 8까지 올라갔습니다. 58.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자, 1번 마 우리자랑 거기에 4번 마 몬딱이라는 마필입니다. 몬딱. 가능성을 좀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김홍건이가 선입전개 외곽에서 하다가 얘도 역시 갈고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지금 1번과 4번이 이 경주 전개가 좀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번과 4번이 두 놈이 같이 입상하기는 조금 그림이 좀 힘든 그림 같아요. 자, 1번이
게이트 2점에 코스 2점은 있지만 외곽에서 지르고 나오는 이 4번이 갈고 넘어갈 그림이 더 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1번이 뭐 안쪽에서 출입이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대가리를 잘 놔야 이번 경주가 짭짤한데, 자, 이 4번만 몬딱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들, 뭐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2번 수류화계가 있고, 6번 으뜸꿈이라는 마필도 끈끈한 마필이고, 7번 뭐 참보배, 거기 외곽에 11번 대벼랑 12번 차차원까지입니다. 자, 일단 전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4번을 대가리로 본다 그러면 1번은 좀 뒤로 밀려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요 마필들 중에서 아나짜리를 주력으로 한방 때립니다. 아나짜리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데,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착차는 밀렸었지만은 착차도 별로 없었고, 자, 이번 경주 뒤에서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한 놈을 요 안에서 한 마리 조철이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4번을 놓고 W.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자, 4번 몬딱을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갑니다. 자, 요거 4번 1번의 배당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4번 1번도 제가 볼 때는 한 4배 5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분들은 1번을 뭐 받쳐가셔도 문제 없을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4번만 몬딱을 놓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완틀로 갖다 때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죠. 이거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간방 갈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황 한번 가시자고요. 자, 4번만 몬딱을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는 5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제주 마지막 승부가, 자, 제주 7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제주만 3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요번 7경주는 대가리가 좀 불안해요.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듯이, 너도 나도 올 대가리 잡고 올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제주 정복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조철의 눈에는 얘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전 두번 경주에 전현준이가 타고, 한 번은 6번 게이트고 한 번은 2번 게이트에 들어가서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직전 경주는 바로 2번매 안쪽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경주를 풀어갔고, 전전 경주는 선행 가는 놈 바로 옆에 붙어서 무리 없이 잘 풀어갔던 마필이 9번마 제주 정복인데요. 이번에 승군전이죠. 승군전이라서 부담 중량을 대폭 빼줬습니다. 51.5. 뭐 날개까지 달아줬죠. 하지만 국산 제주마 이 4군하고 이 3군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구본마 제주 정복이 과연 외곽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 모습대로 풀어낼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전현준이가 아니고 김홍건이가 올라갔는데, 자, 제주 정복, 7전 5승입니다. 7전 5승.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자, 요거 3군에 올라와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그럴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면 어차피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9번마 제주정보 얘를 대가리로 가면 뭐 안정적인 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시면 제주 7경주죠. 자, 제주 정복이요. 잘 뛰었습니다. 좋은 말이고, 연승 거두고, 뭐, 잘 뛰었는데, 직전 경주가, 최적 전개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 이 부담 중량 빠진 것보다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게, 과연 얘가, 항상 안쪽 게이트만 받아왔던 9번마 제주정복인데, 과연 요번에 9번 게이트로, 밀려있는데도 얘가 제걸음을 낼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철 좀 더 재밌게 보는 마필은 2번마 대성여왕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를 공개를 하는데요. 자, 2번에 붙여서 배당으로 한방 조지는 상한가 승부입니다. 자, 요거 2번 대성대왕은요, 제가 그 이 김준호 기수가, 이 마필도 좋은 마필이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 직전 경주에 4차기인데 안쪽에서 시종 고러시가 되면서 전개가 꼬였어요. 뭐 안쪽에 딱 뭐 앞에 옆에 뒤에 다 가로막혀 가지고 경주가 하여튼 그렇게 꼬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늦춤으로 올라왔죠. 전개가 상당히 불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적 전개만 계속했던 9번마 제주 정복보다는 경주 전개가 꼬임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죽지 않았던 2번마 대성대왕, 거기에 경주거리도 줄었죠. 얘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더 좋죠. 대성대왕, 얘는 빨리 붙을 수 있고 빨리 때리고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김준호 기수의 자가용이죠. 2번마 대성대왕, 이번 경주 대성대왕을 달러박스 대가리 혹은 주력 한방으로 놓고, 자, 요 놈도 제2의 달러박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예 요 놈을 놓고 조질 수도 있는데, 일단 본 예상에서는 여러분들께 2번마 대성대왕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 메인입니다.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요거 상한가 한방 딱 걸린 것 같아요. 상한가 한방 걸린 것 같으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걸리면 넘어가는 거죠.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제주 7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게 부산 경마, 오늘 부산 경마가 아주 재밌는데요.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1, 3, 6, 8입니다. 자, 조철 스타일
좋아요 좀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좋아요 좀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부산경마 일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 자,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암말 드립니다. 자, 부산 일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현장 예상까지 꼭 현장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첫 번째는 12번마 보라, 10번마 그래핀 랩월드죠. 그래핀 랩월드.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 방으로 대끼리 꺾고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외곽에서 차분하게 선입전개 2반매 전개하면서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10번마 그래핀 랩월드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매니피 새끼고요. 자, 그런데 이때는 그래핀 랩월드가 인기 4위였죠. 이번 경주 올 대가리입니다. 요즘에 유연명 기수가 조금 이게 현명이도 뭐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조금 상한가에서는 이제 밀렸죠. 뭐 서승훈이나 뭐 조인건이나 그잖아요. 박재희나 이제 유연명이가 선행을 경합을 해도 후배들이 자신있게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제 현명이도 나이를 못 속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이 10번마 그래핀 랩월드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려요.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요번 경주에 여러분들이 현장 예상을 좀 꼭 참고 좀 해 주셔야 될 게 자, 이 한솔 브레인입니다. 한솔 브레인. 자, 28조 하무선 마방. 그 다음에 말구유 마주 마픽이에요. 말구유. 자, 말구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KF 시리즈 마주죠. KF 뭐 50, KF 1, KF 시리즈인데 KF라고 왜 마명을 줬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해당 마주가 전투기 KF 시리즈 전투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KF 이름을 줬다는 그런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솔 브레인이 28조 하무선 마방의 말구유 마필인데 요거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날리든 아니면 놓고 때리든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한 마리가 있죠. 여기 12번마 보라챔프는 완전 백판성 W인데요. 능검을 상당히 잘 받았는데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집 말이냐. 빅크루즈입니다. 빅크루즈. 조철의 말을 위탁을 해놓은 승마장이라고 그랬죠. 희망홀스클럽. 브리더스클럽. 자, 빅크루즈 마주님입니다. 거기 회장님이라 그랬죠. 빅크루즈 마주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조철이한테 그냥 딱 걸린 그런 경주로 보이죠. 5번마 한솔 브레인
말구유 마주의 마필이고 28조에 들어가 있다. 영일이가 훈련을 시켜놓는 얘기죠. 오영일 기수, 전직 기수. 28조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오영일 기수. 제가 다 친한 후배들이고요. 아무튼 자, 오바마 한솔브레인과 조철의 말이 가 있는 빅크루즈 마주 12번 보라챔프의 상태까지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10번 막 그래핀 랩월드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외곽으로 밀려있는 게 아무래도 전개 풀어가기가 껍껍해졌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첫 번째 자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어떤 놈을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오실 건데요. 조철의 달러박스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부산 메인이 3경주하고 8경주예요. 38 광땡인데.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야, 요번 경주는 엇비슷한 마필들의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다수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도 모르겠고, 뭐 인기만은 있지만 능력마를 잘 찾아야 되는 기복 마필들 혼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요거 조철이 노리는 한 놈 배당판에서 밀려 있습니다. 좀 그래서 아주 짭짤한 배당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고요. 자, 이번 3경주는 그래도 근소하게 이 여수 토네이도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죠. 여수 토네이도. 직전 경주에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이 정도면 잘 뛰었다 라는 기대감으로 여수 토네이도가 대가리가 팔리고요. 이제 정상국이 돌아왔죠.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초반에 주춤되고 늦발을 하고도 다른 마필들 때려잡으면서 2차기 입장에 성공을 했던 3번마 타이탄 K도 막강하게 팔리고요.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할 게 없어 보이죠. 자, 4번마 이터널 에이스도 많이 팔리죠. 왜 그러냐, 시종일관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직전 경주 상대가 대가리가 셌죠. 사바하라는 마필 요 뒷경주에 이제 나오는데 이 신마 게임에서 사바하라는 마필이 원캉 대차로 1등을 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1등을 했었던 그런 경주인데 거기서 이제 선입으로 따라붙으면서 2차게 성공을 했죠. 이번 경주는 뭐 사바만큼 센 놈도 안 보이고 걸음도 좀 늘고 있고 7번마 날라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9번마 아임 킹이지라는 마필도 뭔가 한타 결정력은 없지만 얘는 덩어리가 좋죠. 500kg가 훨씬 넘는 그런 마필인데 뭐 꾸역꾸역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꾸역꾸역 뛰는 힘이 좋은 마필,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마필들은 앞에서 따당 하고 끝나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앞에 선행이나 뭐 이렇게 경합이 일어나면은 따라가다가 때려잡고 올라올 수 있는 또 그런 마필이 9번마 아임 킹이즈입니다. 자, 이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도 어떤 놈이 대가리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삼경주입니다. 혼전이란 얘기예요. 혼전인데 뭐 혼전도 되고 접전도 되고 혼전도 되고 접전도 되는데 이번 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자신 있다. 딱 걸렸다. 어떤 놈이 1위로 팔리든지 말든지 조철이 노리는 놈이 바람만 안 불기를 바라는 그런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바로 부산 삼경주입니다. 일단 5번마 여수 토네이도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베팅권에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대가리감은 따로 있다. 조철이 노리는 놈은 배당이 좀더 나오는 마필 중에 한 놈. 조철이 지금 마필들 설명하는 중에 앵간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요거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일요일 날 메인 승부 40배짜리 완짱 아주 멋들어지게 한방 갖다 꽂았는데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부산 세 번째 승부처가 보자 육경주죠. 요것도 배당이 또 나오는 오늘 그 부산 경마가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많습니다. 인기 1위가 불안한 그런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불안하면은 뭡니까? 당연히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죠. 자, 6경주도 역시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뭐 강력한 인기 1위가 없다. 강력한 인기 1위가 없다. 이놈 저놈이 다 팔립니다. 그 중에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인기 대가리 현장 가면 팔릴 놈이 10번마 금화운호입니다. 금화운호. 직전 경주에도 인기 1위로 팔렸죠. 조철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요 전전 경주에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금화운호를 놓고 승부를 했는데 계속 한타가 부족해요. 이 금화산업 마필들도 상당한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많죠. 금화 시리즈. 거기다가 19조 마필이라는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팔린 경향도 있지만 아무튼 잠재력은 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걸음이 좀더 늘어야 돼서 그러는지 한타가 꼭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까지 1400에서 16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래저래 불안한 거죠. 이래저래. 자, 부산 6경주. 현장에서도 역시나 금화운호가 뭐 강력하게는 아니죠. 아무튼 믿어 못 믿어 1위로 팔립니다. 믿어 못 믿어 1위인데 과연 얘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경주 거리도 늘었고 경주 거리도 늘었어요. 1600으로. 그죠? 뭔가 한타가 부족하다. 뭔가 한타 부족하다.
얘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기에는 한타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조철의 달러박스가 한 놈이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10번마 금화운호보다 경주 조건도 훨씬 좋아졌고, 전경주에 비해서 마필의 상태도 지금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는 놈한 놈. 자,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이 10번마 금화운호가 빠져버리면 바로 배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뭐 10번마 금화운호도 끼고 가겠습니다만은 금화운호가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배당도 괜찮을 거예요. 자, 육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부상교차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팔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혼합 4군 1800에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죠. 부산 8경주입니다. 자, 이 조철의 트레이드마크는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요번 승부는 대가리가 있는 경주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딱 숨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요거는, 빠따 좀 세신 분들은, 뭐, 아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볼때 아마 못 나와도 한 10배, 15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8경주 한번 보죠. 자, 혼합 4군에 1800. 5번마 운주불패죠, 운주불패.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에 좀 늦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이성재 기수에서 김혜성 기수로 다시 바꿔놨는데요. 이성재 기수는 거의 모든 마필을 그냥 초반에 막 갖다 밀어조지죠. 혜선이는 차라리 성재보다는 좀 이런 마필에는 좀 낫다. 참을 줄 아는 기수예요, 참을 때는. 그래서 코리안 더비 35만 배인가 37만 배 배당을 터트린 우리 써니 공주 아닙니까? 요즘 애기가 많이 컸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5번마 운주불패가 직전 경주에 좀 늦추입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얘가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그룹 위에만 잡고 가면은 앵간하면 왔다 싶은 5번마 운주불패를 대가리로 놓고 후차게 한방 찍어 먹는,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찍어먹기 한 방. 자, 이 5번마 운주불패는 뭐 현장에서도 인기 1위 팔릴 거예요. 그리고 혜선이가 이 마피를 또 타봤기 때문에 실수 없을 것이다. 실수 없을 것이다. 자, 이 4번 5번마 운주불패를 놓고요. 한 10배 해서 15배 정도 되는 아나짜리, 아나 한 마리가 조철의 눈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번마 운주불패를 놓고 한 10배, 15배 나오는 아나짜리 한 마리 시원하게 한방 갈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경마 매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8경주를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를 때리고, 9경주는 뭐 쉽게 한 두 방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5번마 운주불패 아나짜리 한 방을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여러분들 지갑 속에 돈다발 이만큼씩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부산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11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실전 배팅 경주들 한번 알아봤고요. 내일 승부처 제주 357 부산 1368, 제주가 5경주 7경주, 부산은 3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때리는 경주로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경마 금토일 경마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요거 방송 끝나고 저녁 때 좀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좀 바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계좌는 신한계좌, 새마을계좌 두 개 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정액제 쓰시는 분들은 뭐 기존 회원님들은 아시지만 처음으로 정액 신청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혼돈 안 되게 그 노란색 새마을 금고로 꼭 입금을 하셔야 이게 확인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 막 헷갈려요. 월정액 가입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새마을 금고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11월 11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밑줄 한번 쫙 그면서 올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